소방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오송참사 당일에 청주 서부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10시 4분으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청장님 오늘 국감장에 증인으로 오셔서 증인 선서도 하셨는데요. 네네. 10시 4분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시 4분이 맞습니까? 네, 이거는 청주 서부 소방서장이 그렇게 네, 10시 4분 맞습니까? 예, 예, 예. 네. 그 청장님의 확신하고는 다르게 모든 자료가 이 청주 서부 소방서의 통제단 가동 시점을 오송참사 이전이었던 6시 30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PPT 화면 보겠습니다. 네. 그 오송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활용됐던 상황판 사진이에요. 그 확대시켜놓은 위에 두 줄을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6시 25분 서부소방서 비상소집, 예, 예. 6시 30분 통제단 가동 소방서장 현장지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맞죠? 예. 네, 넘겨주세요. 충북 소방본부 명의로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조치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11시 52분에 올린 사진인데도 이 현장 상황판이 그대로 카톡방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1시간 전인 10시 50분에 대응 2단계 발령이랑 충북도 긴급구조 통제단이 가동이 됐고 이어서 11시에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해서 바로 이제 상황판단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 상황판은 현장 상황을 다시금 정확히 확인했었던 현장 상황판단 회의를 한 이후에 내부에 공유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6시 30분 서통제단 가동도 상황판단회의 과정에서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예요. 더 명백한 증거는요.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이 본청 상황실로 제출했던 구조구급 상황보고서입니다. 네. 보시면 참사 당일 15일 그 10시 42분 2부부터 그리고 참사 3일 뒤인 18일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 18시 25분에 수신한 18보까지 6시 30분 통제단 가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18보에는 아주 정확하게 6시 30분 서부소방서 통제단 가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참사 3일 뒤에도 똑같이 기재됐고 이 상황보고서가 참사 당일 11시 29분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까지 다 보고됐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10시 4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지금 소방이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확인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했던 모든 자료가 허위였다. 그리고 그래서 번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이제 그 당시 아마 저희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통제단을 가동시킨 장본인 서장이 결국은 서장이 아 그러니까 당시에 10시 4분이 가동을 맞다는 했냐 안 했냐 예예 10시 4분이 예. 맞다면 당시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한 이 서류가 허위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맞냐고요. 허위라기보다는 그 당시 초기 상황을 기록할 때 아마 그 그러니까 잘못 보고 기록하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조금 약간 차고 있었던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해서 대통령실까지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참사 이후 3일째 보고까지도 6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게 처음에 그렇게 보고되고 계속 근무자가 네.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국회에 관련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네. 제출하려고 더 보여 드릴게요. 예, 제가 예, 그 예, 말이 예. 후방의 이 해명이 맞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예. 말씀드릴 건데요. 참사 당일에 청차장한테 보고되는 119 종합상황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상황 대응 1단계 6시 25분 선제적 조치 통제단 가동 6시 30분 당연히 상황실에서 유선으로 수해 확인한 후에 작성한 자료이고요. 심지어는 충북 소방이 소속된 그 충청북도에서 참사 3일 뒤인 18일에 직접 언론에 해명했던 자료입니다. 해명 자료인 만큼 두 번, 세 번을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거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6시 30분 통제단 가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행안위 국정감사에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해명 자료를 도가 직접 배포했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여기 적힌 통제단 내용도 맞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도지사가 그날 현장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나중에 이제 정정 보고 됐을 때 저도 의심을 가졌는 게 서장이 아침 출근을 6시 40분에 출근했거든요. 네, 제가 근데 6시 40분에 출근한 서장이 6시 반에 현장 지휘했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잘 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네, 그 모든 자료가, 네, 제가 네. 오늘 증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렇게 발뺌하시고 위증하시는 이유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참사 이전에 서통제단이 가동이 되고 있었다면 충북소방에게 재난안전법상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말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나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도 바뀔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차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충북 소방이 지금까지도 소방청장 충북 도는 물론이고 행안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던 서통재단 가동이 서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일개 직원이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제가 파언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니 왜 확언을 못하십니까? 소방에서 다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검찰에서 지금 긴급구조통제단이 소방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소방에서도 스스로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고요. 감히 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서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 누구도 그 통제단 가동이라는 것을 허위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 오늘 그 부분은 가랑 서장이 오늘 그래서 경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네, 국감을 준비하면서 예. 저희 의원실 통해서 제가 그럼 그 직원이 누구냐 초반에 6시 30분이라고 잘못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직원이 누구냐 제가 참사 이후에 지금 세 달째 묻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방청에서도 모른다. 충북 소방에서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 받은 최소한 그 전화를 받았던 상황실 직원 김세진 씨는 알 거 아닙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보고했냐라고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답변 못합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당시에 그 허위로 보고한 직원이 누군지 그리고 전화받은 상황실 직원 그 사람 통화면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도 이거 질문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시에 허위로 보고했던 혹은 잘못 보고했던 그 직원 누구입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아마 다 밝혀질 거로 생각됩니다. 아니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 앞에 밝히십시오.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벌써 세 달이나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제인데도 전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누군지 네네. 청장님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